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삼각형 이통기를 가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여기다가는 뭘 쓰기로 했습니까? 주제. 이제 왜 이 글을 썼는지 이 주제를 쓰기로 했죠? 지난번에는 소중한 가족. 우리 가족은 소중해요. 라는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글을 보니까 한글을 잘 썼는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동생, 형, 누나, 언니, 오빠, 가족 중에서도 이모, 이모부, 또 고모, 고모부,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 가지 내용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왜 가족이 소중한지도 썼어요. 진짜 아니에요. 왜? 여러분, 독서란 말 알고 있습니까? 네. 네. 독서란 말은 책 읽기하고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이 독서란 말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왜 독서를 해야 하나요? 책을 읽어야 우리의 더 풍요로운 인생인 거예요. 지금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왜 독서를 해야 하나요? 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몇 줄 이렇게 했습니까? 6줄. 그렇죠. 6줄 해도 딱 7줄 해도 되고요. 예, 이렇게 줄을 해서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쓸지 자기 생각을 간단하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네? 10줄 해도 되나요? 11줄을 쓰더라고요. 엄청. 이따가 선생님이 여러분이 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자기를. 선생님! 저기에 칸이 꽉 채우는 그 줄 그려도 돼요? 꽉 채울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이거는 여러분 뭐예요? 글 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독서를 왜 써야 하나? 지금은 이거는 생각장애. 여러분 뭐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생각장애. 네, 생각장애 하는 거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앞으로 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시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 쓰지 말고요. 생각하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딘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독서. 여러분이 내가 좋아하는 책. 네, 책 한 권을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어딘가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합니다. 자, 왜 독서가 중요할까? 왜 독서를 해야 될까? 왜 책을 읽어야 될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네.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좋아요. 자, 읽으면 할 때 여러분 좀 어렵죠? 자, 글자는 선생님이 도와줍니다. 읽으면 할 때 여러분 읽으면 어렵죠? 읽으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방금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여러분 읽으면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죠? 이거는 틀리고요. 읽으면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쓴 거 맞아요. 잘했어요. 좋아요. 자, 놀이가 좋아요. 근데 놀이가 좋아지는 게 뭐죠? 똑똑해진다. 창의력. 자, 창의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의력은 새롭게 뭔가를 새롭게 생각하는 건데요. 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사회복지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창의력은 새롭게 생각하는 의미죠. 사회복지는 이렇게 쓰죠. 사회와 복지. 네, 복지입니다. 네. 사회복지 어려운 말인데요. 이 사회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회라고 하고 이 복지는 그렇게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걸 복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잘 됐지요. 네. 상상력도 좋아. 상상력이 나왔어요. 야. 네. 잘 뭐라고? 잘? 잘 됩니다 할 때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 자세하게 글 안 써도 되니까요. 맞춰도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왜 독서를 하나요? 머리가 좋아져요. 창의력도 뛰어나요. 상상력도 길러줘요. 재미있기도 해요. 생각나무도 길러줘요. 생각나무가 뭐죠? 그거요. 네. 생각이 날 때마다 도장치 한다고요.
아, 생각이 날 때마다 도장을 찍어주니까 내 생각이 더 커지고 넓어지는 거구나.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뛰어나게 해줘요. 아이디어도, 아이디어가 뭐죠? 아이디어는 뭐, 뭐를 보고 이걸로 뭐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걸 알아. 아, 이걸 뭔가를 만들 수 있겠다. 와우, 대단한데요? 좋습니다. 아이디어는 우리말로 생각이랑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디어와 생각은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책의 소중함을 알려줘요. 자, 이렇게 해서 생각적인 한 겁니다. 정말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여러분 더 볼게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여러분 생각자기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 독서를 해야 하나요? 라고 해서 중심 생각 주제를 잘 표시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는 또 참 다릅니다. 독서를 하면 집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집중, 집중력. 집중력. 그 다음에 창의력 또 나왔네요. 그 다음에 상상력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커서 거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와. 독서를 많이 하면 여러분, 커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단하잖아요. 아, 아니에요? 모든 것은? 그런데 선생님은 이 말 존중하고 싶은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상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감상 능력. 와. 여러분, 어제 그 영상을 봤죠? 감상. 오늘 봤는데. 감상. 오늘 봤어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영상인데 여러분 이해를 잘했다니까 선생님도 신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책을 읽으면 머리가 똑똑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좋아요가 아니고 똑똑해진다 그랬고요. 책을 읽으면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 여러 가지 글을, 여러 가지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책은 이상한 엄마 책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을 좀 소개해야 되는 거죠. 똑똑해지려고 내가 좋아하는 책은 파충류와 관련된 책인 것 같은데요. 창의력이 뛰어난다고 되어 있고요. 자, 우리의 IQ가 높아진단 말을 했네요. 그 다음에 독서를 하면 공부도 잘하게 된다고 했고요.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고력이 뛰어나다는 말도 했어요. 어려운 말인데. 오. 자, 똑똑해지고요. 창의력, 그 다음에 상상. 그 다음에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어요, 여러분. 재미있으니까 읽는 거예요, 그죠? 재미가 있잖아, 독서는. 그 다음에 발명에 대한 책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이런 말은 정말, 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책을 읽으면 꿈을 찾아갈 수 있어요, 꿈을 찾아갈 수. 이 말은 감동적인 말입니다. 와우, 감동적인 말이에요. 야, 선생님이 감동했는데요? 나의 꿈은 발명가입니다. 발명가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발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 공부? 그렇죠. 독서를, 이 책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와,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비슷해요? 네. 달에 가고 싶으면, 이렇게. 달에 가고 싶어요 하면은 달에 대한 책을 읽으면 좋겠죠. 네. 선생님도 달에 가고 싶어요. 저도요! 머리가 좋아져 있죠? 예, 머리가 좋아지고, 똑똑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독서를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재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하나 새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일을 하잖아요. 직업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 대단한데, 이것도요? 그 다음에 독서를 하면 어려운 말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 어휘. 그죠? 와.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모르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독서를 하면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 중요한 거네요. 아마 여러분 책을 정말 많이 읽으면 여러분이 되고 싶은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야, 기대되는데요. 똑똑해지고요. 공부를 잘하고요. 상상을 잘할 수 있어요. 와.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요즘 학교에서 시험 봅니까, 여러분? 그래, 시험. 아, 수학 시험 봐요? 아, 근데 시험이 아니라 그거는 공부 아닌가? 수학 공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력도 있고 만들기도 잘할 수 있고요. 네. 자, 왜 독서를 해야 하느냐? 좋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창의력이 생긴다. 자기의 관찰. 이것도 뭐예요? 야, 이것도 감동인데요?
자기의 관찰력이 커진다. 여러분, 관찰력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야, 이런 말은 어떻게. 그 다음에 IQ가 180이 된다. IQ가 높아진다는 거죠. IQ. IQ가 뭐예요? IQ는 아, 야, IQ를 몰라? 영어로 영어로가 아니라 영어로 된 말인데요. 맞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능 지수라고 해요. 지능 지수. 책이 익숙해지고요. 아이디어가 높아지고 과학을 잘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네요. 독서를 통해서 뭐예요? 역사와 문화와 과학을 배울 수 있다. 와, 이건 또 대단한데요.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서 머리가 좋아지고 책을 통해 상상력도 길러지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책은 세종대왕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중에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유를 쓰겠다는 거죠. 나중에 이걸 쓸 때 이유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책을 보면 그림도 잘 그릴 수 있고 또 책을 읽으면 발표도 잘하게 되고요. 영어책을 읽으면 영어를 잘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참. 근데 투제라는 말 왜 독서를 해야 하나요? 라고 했네요. 네. 대단한데요. 야, 이것도 새로운 주장인데요. 책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지혜가.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 있다. 이건 아마 이어서 글을 쓰겠다는 거죠. 가치. 가치란 말을 알아요? 가치란 말, 여러분? 네. 이것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어휘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 알겠지만, 누군가에게 그게 의미 있고, 누군가에게 쓸모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가치가 있는 건데요. 좋습니다. 독서가 가치가 있는 거죠. 공부가 가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책은 우리를 배우는 것의 하나예요. 우리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책 제목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하인, 6명의 하인이라는 책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작은 책이라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라도 극복하면 나갈 수 있어. 야, 이거 나중에 글쓰기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글이 나올지.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적으로 알아본 거예요.